그래서 과하면 모자르니님만 못하다라는 내용이 있듯이 적당한 게 일단 제일 좋고요. 적당한 게 1등인데 만약에 과한 것과 모자란 것 둘 중 하나를 고르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하면은 굳이 따지면 모자란 쪽이 차라리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요즘에 막 어떤 연예인분들은 운동도 많이 하면 안 좋아 이러면서 네, 그게 네. 진짜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수명 연구에서 이제 약간 과체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재밌었는데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지나친 운동은 폭식과 같다. 네. 네. 그러면 이거는 지나친 운동을 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. 네. 이 정도의 의미인가요? 맞아요. 어떤 왜 그러냐면요. 우리 몸 자체가 이제 무한정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아니라 굉장히 한 평생 동안 소중히 아껴서 써야 되는 소중한 자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도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이제 세포 에너지 생산 공장에서 이제 대사가 될 때 이제 활성산소라는 애들이 나와요.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공장이 돌아갔더니 찌꺼기, 뭐 폐기물 로서 이제 활성산소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과식을 했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을 때도 나와요. 근데 이거를 사실 보호를 해주는 우리 몸의 기전도 있거든요. 그게 항산화 시스템이에요. 그래서 항산화제 항산화제 하는 게 이런 산화적인 이제 찌꺼기들을 처리하라고 우리가 뭐 먹기도 하고 하는 건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이 활성산소들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뭐든지 과해서 좋을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과하면 모자르니님만 못하다라는 내용이 있듯이 적당한 게 일단 제일 좋고요. 적당한 게 1등인데 만약에 과한 것과 모자란 것 둘 중 하나를 고르지 않으면은 큰일이 난다 하면은 굳이 따지면 모자란 쪽이 차라리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요즘에 막 어떤 연예인분들은 운동도 많이 하면 안 좋아 이러면서 그게 진짜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수명 연구에서 이제 약간 과체적인 사람이 가장 장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근데 이것과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느 정도 저는 상관이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대사량 막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 된다, 뭐 대사량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나오는데 대사량이 높은 게 꼭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. 우리 대사량이 인간보다 더 높은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 인간보다 수명이 짧아요. 특히 뭐 마우스라든지 그런 이제 조금 이제 몸집이 작고 그러면 몸집이 작으면은 이제 계속 이제 주변 환경에서 뭐 체온으로도 에너지가 빠져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대사량이 높거든요. 근데 빨리 죽어요. 몸이 한정된 자원인데 이거를 막 공장 막 돌리면은 빨리 닳아서 빨리 고장이 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운동에서도 그렇다는 거죠. 아까 이제 뭐 식단하고 운동을 말씀하셨을 때 운동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다이어트에서 한 20% 정도 되는 것 같다. 네네. 그리고 이제 과한 운동은 안 좋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그럼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뭐 운동법? 네. 체중관량 운동법?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래서 좀 가성비 좋게 운동할 수 있는 거를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 실내 자전거를 좀 추천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운동 중에서 가장 좀 많이 했었던 운동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 그냥 바깥 외부 상황에 좀 최대한 영향을 좀 덜 받아요. 그쵸. 그래서 실내 자전거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그냥 대충 묶고 그냥 운동복 뭐 거창하게 입을 필요도 없이 그냥 올라타서 30분 정도 운동을 하면 되잖아요. 날씨가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뭐 어디 헬스장 가거나 밖에서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날씨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옷도 입어야 되고 신발도 챙겨 입어야 되고 그런 게 조금 뭐 장애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쪽에 가깝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 효율도 좋아요. 그래서 큰 근육을 최대한 좀 많이 움직이면은 같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해도 이제 에너지 소모량이 좀 있잖아요. 그래서 큰 근육들 특히 하체 근육을 좀 써주시면 좋은데 이제 허벅지 근육을 기본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뭐 이제 자전거를 이제 실내 자전거를 하면서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것까지 섞어서 한다면 이제 엉덩이 근육까지도 쓸 수가 있고요. 이제 뭐 그냥 이렇게 타고 한다고 치면은 상체가 놀고 있기 때문에 상체 운동도 같이 좀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전신 운동처럼 할 수도 있고요. 이제 뭐 그런 것도 떠나서 이제
하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실내 자전거 네.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근력 운동 비슷하게 무산소적으로도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가성비가 좋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게 뭐야 관절 네. 이나 아니면 살 출렁임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좀 나쁜 생각지 않은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체중이 직접 실리지는 않다 보니까 관절 부담이나 아니면은 살 출렁거리면서 이게 뭐 처지거나 그런 거에 대한 이슈가 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80kg 때부터 이제 가장 잘 애용했던 운동이 실내 자전거여서 지금 제 집에 있는 실내 자전거가 제가 20대 초반 때 사서 지금까지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아, 그럼 그러면 뭐 이거 자전거 슬슬 타면 되는 거예요? 아니면 어떻게 타야 돼요? 아 그거 네. 같은 경우에 강도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네. 그 아이돌 노래 있죠? 네. 그게 120bpm을 좀 기준으로 많이 맞춰요.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숨이 차가지고 네. 조금 그 힘든 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 체지방 연소율이 가장 좀 좋다고 해요. 그래서 너무 숨이 이제 뭐야 쉬기 어려울 정도로 약간 무거운 거 되면 우리가 숨이 참아지잖아요. 그런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면은 그거는 무산소 운동 쪽에 가까워져서 근력을 개발을 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체지방을 쓰는 데는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요. 그래서 체지방을 쓰려면은 산소를 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뭐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약간 숨 가쁜 정도로 좀 네.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. 그 다이어트에 진짜 절실하신 분들은 이제 뭐 특정 뭐 칼로리를 좀 뭐 줄여주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술 내지 시술 같은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잖아요. 네. 작가님께서는 그런 거는 뭐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네, 저는 뭐 이제 뭐야 다이어트 의약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은 관련된 거를 아예 안 먹은 거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네. 그런 거는 전혀 안 했던 게 그게 굉장히 일시적이에요. 그러니까 빠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네. 이제 결국에는 그거를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생활 습관적인 거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하면은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책 쓰고 나서 봤던 이제 뭐 조사 결과인데 네. 가장 많은 미용 시술이 이제는 이제 지방 흡입으로 바뀌었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흡입을 하는 거가 그냥 뭐 지방 이렇게 떼어가면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피에 잘못 이렇게 넘어가거나 하면은 혈전 색전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어쨌든 마취가 되는 과정에서도 몸에 부담을 또 줄 수가 있고 그런 거 다 좋아요. 다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시적이고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 뭐 저장하기 모드나 꺼내쓰기 모드 이런 거에 대한 이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다시 다 돌아가요.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주사하는 그런 유명한 약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효과가 좋아요. 좋은데 그게 제가 연구 결과로 봤을 때 그게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 16개월 동안 한 15kg, 16kg 와. 빼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게 그러면 한 달에 1kg 정도씩 빠진 거잖아요. 그리고 1년 반 동안 그냥 그렇게 된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걸 주사를 멈추면 다시 다 돌아가는 거죠. 왜냐하면은 그 주사 약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은 아 이제 나 잘 먹은 것 같다 포만감 신호가 또 있을 거잖아요. 왜냐하면 계속 먹으면은 또 몸이 망가져서 안 좋았을 테니까 포만감 신호도 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. 그래서 포만감 신호를 주사를 해가지고 먹지도 않았는데 포만감이 들게 하는 거예요 약이. 근데 그거를 주사를 멈춰요. 근데 그러면은 안 배부르잖아요.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결국 또 먹는 거예요. 먹으면 또 저장하기 모드 일어나가지고 결국엔 도루묵이겠죠. 그러면 그 의약품들은 의미가 없느냐? 그런 거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은 몸이 그렇게 조금 많이 살이 쪄 있으면은 네. 그렇게 좀 인위적으로라도 1년 반 동안 그 정도 감량이 돼 있으면은 몸이 어쨌든 그만큼 좀 정상화가 돼 있었을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전략을 좀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몸이 망가져 있던 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돌려놓은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에만 너무 의존을 해서 아, 나 주사 맞으면 되지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. 결국에는 그러면 그 주사가 굉장히 비싸거든요. 그러면은 몇 백만 원짜리를 그렇게 해서 네. 1년 반 동안 사실 한 달에 1kg 정도씩 빼면은 그 돈 아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영구적이지도 않고 네. 일시적인 데다가
비용도 좀 상당하고 그것도 어쨌든 의약품이기 때문에 부작용들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그런 비용을 안고 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이제 습관을 잘 들여가지고 살 빠지는 습관을 몸에 잘 익히면 그냥 살기만 해도 살 빠지고 하는데 그게 주사 맞는 것도 이게 좀 그렇게 유쾌하진 않잖아요. 저 주사 맞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아니 그럼 만약에 내가 돈이 엄청 많아요. 네. 그럼 뭐 몇백만 원 써도 돼. 네네. 그리고 뭐 주사 맞는 거 뭐 불편하긴 한데 참을만 해. 이러면은 네네. 그냥 평생 맞았을 때는 뭐 문제가 없나요? 그게 어쨌든 네. 외부에서 포만감 신호를 주사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갑상선 쪽에 조금 이제 갑상선 종양이나 네.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슈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요. 그리고 어쨌든 외부에서 이렇게 침습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좀 급하다 네. 근데 난 돈이 정말 많고 뭐 그렇다 하면은 이제 자율신경계를 건드리는 식욕 조절 해주는 뭐 이제 교감신경을 건드리는 그 약보다는 차라리 이번에 나온 주사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네. 만약에 제가 한다면은 식습관 조절하는 것과 주사를 좀 병행을 하지 않을까. 왜냐하면 식습관이 아무것도 교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그만하게 되면 그리고 이거 평생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. 만약에 제가 정말 부자여가지고 살집이 좀 더 있었고 하면은 병행을 하면서 할 것 같아요.